맛있네. 맛있대. 하나. 얘는 소고기국. 잘 안 나와. 뭐가? 군대리아. 진짜 군대리아, 군대에서 먹은 거를 참고한 건가 봐. 이게 메뉴로 나온 거야. 군대, 롯데리아에서. 아빠, 군대에서 와, 먹은 이렇게 의도되지 않은 컨텐츠가 나왔어. 우리 조카가 이거를 또 신제품이라고 우리 해먹어. 조카가 갖다 베이컨 같은 거 잼이랑 뭐 발라서 같이 이렇게 싸서 먹는 거구나. 아, 근데 맛은 왜? 그닥 있어 보이지 않는데 어때? 근데 치즈 안 넣네. 치즈 안 넣어. 야, 치즈. 아, 근데. 치즈 뺐어. 아, 당했어. 아빠, 근데. 아빠, 근데. 실망, 야, 그냥 나와 있는 뭐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들어 먹는 재미 같아, 이거는. 그래? 우리 아들 패스트푸드보다 밥을 좋아하셔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다음에 찍어. 안 찍었어, 안 찍었어. 얼공은 절대 안 된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또 퇴근하고 작업실에 왔는데 남편이 감기 기운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감기 기운도 있고 애도 좀 힘들어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소고기 이만큼 사왔어요. 그래서 소고기 묵국 끓여보려고요. 레시피를 좀 찾아가지고 인기 있는 레시피 찾아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뭐 찬물에 담그라고도 하는데 저는 국거리는 찬물에 담그지 않고 그냥 저는 핏물을 키친타올로 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 넣을 거고요. 158g, 160g 정도 돼요. 한 팩 사왔어요. 그냥 이렇게 키친타올로 꽉 눌러서 많이 좀 빼고 국거리는 담그진 않아요. 뭐 갈비나 좀 규모가 큰 거는 담그긴 하는데 저는 좀 아깝더라고요. 너무 빠지는 게. 근데 또 너무 많으면 또 피맛이 나서 이렇게 충분히 키친타올로만 해도 많이 닦아지더라고. 요거는 버리고 나박썰기를 해야 되니까 이 정도? 무 많이 넣어서 먹어야 되겠네요. 한 세 덩이 정도, 세 번 정도 자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만개 레시피를 실행해서, 소고기 묵국이 바로, 제가 아까 찾아놨는데, 보니까, 딱 왠지, 그래도, 실패 없는 백종원 레시피 소고기 묵국. 요것도 있고, 또 보면은, 나는 고춧가루 안 넣는 거 할 거거든요. 맑은 국. 이것도 간단해 보이네요. 용량은 백종원 레시피가 좀 자세히 나와 있네요. 간단해 보이는 게 백종원 게 확실히 간단해 보여. 요걸로 해볼게요. 무, 소고기, 물, 대파, 참기름. 재료 다 정보가 있고, 이 과정이 다 나와 있네요. 소고기는 담그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하고요. 무는 네모지게. 물과 2컵 정도, 종이컵으로 소고기는 1컵, 무는 종이컵 분량 한 2컵 정도 하면 된대. 대파 한 대면 되고. 네, 참기름, 간장만 있으면 설탕, 뭐 소금, 후추 이렇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무실이라 그 뭐지? 막 그거 벗기는 거 필러도 없고 그래서 겉에 잘 닦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사각 깎듯이 껍질을 좀 깎아내고 할까봐요. 손톱 제가 여기 회사 직원 한 분이 추석 선물로 네일 젤 네일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선물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또 선물 받았으니까 예쁘게 하고 가는 게 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1시간 정도 걸렸어요. 보니까 무슨 오로 시작하는 네일 세트인데 램푸드 들어있고 젤네일 샵에 가서 하면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걸로 하면은 제가 받았는데 또 사서 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깜짝 젤네일 이렇게 하고 경화시키는 램푸드 들어있고 선물 받았는데 오롯이 정말 1시간 정도를
나를 위해서 막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공예를 하는 기분이 들어. 다음에 보여드릴 거야. 그래서 벌써 이렇게 하면 한컵 되겠는데? 분량이? 그죠? 맨 처음에 옛날에는 레시피를 좀 무시했는데 레시피대로 하니까 맛이 잘 맛있더라고. 이렇게 큰거 했으니까 남은 거 자르면 딱 되겠다. 요리가 저 요리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조금씩 흥미가 가요. 그래서 좀 자꾸 해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싶고 또 기왕 하면서 자꾸 몸에 좋은 요리 어떤 거 있는지 찾아보고 싶고 이렇게 내 의지에 의해서 뭐든지 할 때 신나는 것 같아요. 이게 억지로 하면 못 하는데 나도 건강하고 싶고 일단 가족들이 남편도 아이도 건강해야 힘이 있어요.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건 건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슷어슷 그냥 써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어슷 썰기로 파 시원하게 많이 들어가면은 맛있지 않을까요? 도마 사고 싶네요. 도마가 집에서 오래 쓰던 걸 그냥 갖다 놨는데 다음에 깨끗한 도마를 하나 마련해서 썰도록 할게요. 그냥 이렇게 지금 살림 차리게 생겼어. 작업실에 오늘 국간장이랑 마늘이랑 샀어요. 이제 밥통도 샀고 웬만한 양념이 다 갖춰지기 시작해서 이제 무슨 요리든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소고기 묵고 끓이면 김치 하나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나 요거 하나 샀고 마트에 가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이거 한식 맞아 요것도 하나 샀는데 햇살 담은 한식 국간장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국간장 맑은 맛이랑 약간 깊고 구수한 국물 맛이 있는데 가격 차이가 이게 더 비쌌어요. 근데 맑은 간장 앞에 한참 서 있다가 조금 또 뭔가 깊은 맛이 난다는 게 좀 더 양념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살 때 조금 더 좋은 걸 사는 게 다음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국간장 준비해놨어요. 일반 간장도 있고 요거는 이 집은 종갓집 화성정 이런 제품이 많더라고요. 국산 다진 마늘도 하나 샀어요. 진짜 이제 재료 준비는 끝났고 무랑 요거 이거 뭔 줄 알아요? 근처 짜장면집 시켰는데 이렇게 일회용기가 왔는데 너무 일회용 용품이 든든하고 탄탄한데 이거 너무 아깝기도 하고 이거 일회용 시켜 먹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래도 뭐 자주 쓰는 건 좋지 않다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쓰고 버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래도 버리는 거다. 그죠? 일회용품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봐봐요. 이렇게 단단한데 이게 어디서 이게 어떻게 분해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 많은 플라스틱 어떡하죠? 진짜 이게 나이가 좀 들어서 살짝 처리된 거지. 예전에 일회용 쓰지 왜 도대체 설거지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됐고 이게 시간이 되면서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이게 좀 죄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조금 만들고 조금 버리고 그러는 게 그냥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파 썰었고 참기름 한 큰술 넣어주고 고기의 겉면의 색이 변할 때까지 볶아주세요. 오자마자 배고프다고 아마 난리를 치고 오늘 우리 아들을 허락받아야 돼요. 오늘 메뉴 뭐냐 그랬는데
김치볶음밥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빠 감기도 걸리고 우리 날씨도 쌀쌀해졌는데 소고기 뭇국 어때? 그랬더니 좋다고. 또 명절에 참기름이 또 들어왔습니다. 한 큰술. 정확하게 한 큰술을 두르고. 아, 우리 애가 지금 요즘에 이빨 치료 교정 중이어가지고 입 크면 힘들어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자근자근. 아빠 감기 걸려서 끓이는 국인데 자꾸 아이한테 맞추게 되네요. 아빠가 이해해주겠죠. 남편도 회사 갔다가 같이 아이 픽업 데리고 오고 여기서 저녁 같이 작업실에서 먹고 같이 또뭐 공부할 거 있으면 하기도 하고 여기서 뭐또 보고 싶은 영화도 보고 쉬기도 하고 서로 하고 싶은 걸 조금씩 하면서 집이랑 좀 분리를 했어요. 집엔 정말 잠만 자고 집에 있을 때는 또 그냥 정말 그냥 누워서 퍼져 있고 싶을 때 서로 또 집에 있고. 근데 준비해서 어떤 공간으로 나오는 게, 좀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닌데, 뭐 책을 읽던, 뭐 컴퓨터 작업을 하던, 내가 해보고 싶은 걸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보던, 빵을 구워 보던, 참 살아있고 깨어 있다는 걸 감사하게 느끼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좀 여력이 되신다면 이런 방법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잘불고 고화력 선버너. 그래서 참기름 한 큰술을 넣어준 후 고기가 색이 변할 때까지 볶아주세요. 그 다음이 고기가 갈색으로 변하면 물을 넣어준 후 살짝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라고 나와요. 정말 버너 약을 가니까 고기 색이 변하고 있어요. 오, 고기 육좀 나오는 거 보세요. 이런 거 먹으면 기운 날것 같아요. 자, 다음에 물을 넣어주고 투명할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같이. 꼭또 봐야 돼, 이렇게 중간에. 아, 이제 볶아지면 물을 넣고 중불로 끓여. 물 용량이 나오나? 물 5컵. 투명해질 때까지 볶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기다가 이것만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인스턴트 이렇게나 막사 먹이는 것보다 정말 뿌듯해요. 그래서 한 끼씩, 한 끼라도 몸에 좋은 거 귀찮을 수 있지만 바쁘다 해도 내내 어떤 이걸 만들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진 않은 것 같아. 내가 바쁘다고 생각을 그 바쁘다는 생각에 꽂혀 있었죠. 근데 바쁘지만 스마트폰도 보고 카톡도 하고 또 그냥 퍼져 있기도 하고 다른 걸 하는 시간에 시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먹는 거를 만들고 먹고 기본적으로 먹는 게 일상의 다예요. 어떻게 보면은 생존을 위해 그냥 사는 건데 뭘 위해 막 계속 달려가는 건지 자꾸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맛있는 거를 먹고 바쁘게 뭐 회사 가서 돈을 벌고 그게 뭐 물론 좋은 것도 하고 싶고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함이고 저도 그렇게 그걸 위해서 달려갔는데 그래서 해본 것들도 있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도 해봤고 해봤으니까 네가 그러지라고 얘기도 할수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진짜 중요하. 그러면서 밥을 사 먹고
진정한 건 자꾸 놓친 거죠. 난 바쁘니까, 난 돈을 버니까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또 뭐 의미 있는 일 하고 싶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의미 있는 일이 내가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을 챙기는 건데 다섯 컵 넣으라고 그래요? 하나 어 탈락 하나 난 딸린 둘 어 다섯 컵 넣으면 딱 좋을 것 같다 느낌이 네 나 좀 어 다 하면 다섯 컵 오 다섯 컵 넣으니까 뽀얗네요 그죠? 중불로 끓여주시고 거품이 생기면 걷어내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좀 한 소끔 끓이다가 양념을 넣으면 되네요. 그래서 제가 뭐 주저리 얘기하는 게 그게 맞다 정답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40 중반이니까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면 많고 또 그래도 젊으신 분들보다는 또 경험한 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아프고 힘들었을 때 조금 지금처럼 생각할 수 있었다면 편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나 무조건 태웠다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제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뭐라고 뭐 조언을 하겠습니까 근데 왜 요리라고 할 것도 없죠? 이제 너무 단순하니 밥을 하나 해먹는 것조차 힘겨워 했었던가 눤물 날라 그러네요 이렇게 재료를 손질하고 맛있게 끓여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아이와 남편에게 먹이는 것만도 큰 기쁨인 것을 그거는 왜 계속 놓고 있었지? 그런 이렇게 느낌이 들면서 그렇다고 내가 왜 이걸 지금 깨달았을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오늘이라도 오늘 한 끼라도 지금 내가 내일 못 먹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먹일 수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 수 있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중간에 생기는 거품은 좀 걷어내려요 그래도 물에다가 소고기를 담가 놓진 않고 키친타올로만 했는데 그랬더니 확실히 많이 나오진 않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전화 오네 오는 길이라며 학원 끝나고 오는 길이라며 밥 했냐며 아이도 엄마가 이제 오늘은 뭘 해줄까 그게 참 즐거운가 봐요 워킹맘이라고 좀 바쁘다고 많이 못해줬었는데 지금 한창 크고 있는데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볼 엄두가 나고 해볼 용기를 내서 사실 좀 요리를 못하니까 무서웠는데 차근차근 이게 하기 싫을 땐 더 안 돼 근데 맛있게 만들어 봐야지 하고 마음을 내면은 맛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글보글 어머 벌써 맛있어 사실 양념은 안 됐지만 자 이제 늘 한 대로 중불에서 끓이려는 조금만 줄이고 양념을 넣어볼게요 국간장은 두 큰술 정도 아직 이거 따지도 않았네 국간장 두 큰술 하나 둘 다 요리 잘하시는 분들 많아서 내가 뭐 요리를 잘하는 척하면서 할 순 없고 저도 다 처음 해보는 거 지금 같이 한번 해보는 거야 소금 한 작은술은 보통 한 반 티나 3분의 1티 정도 돼가지고 먹어보면서 간을 좀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지? 이 정도? 작은술 정도 되겠죠 이거? 국간장이 들어갔으니까 굳이 조금만 넣어도 될 것 같긴 해 확실히 짭짤하다 소금 안 넣어도 될 뻔해서 살짝 짤 뻔해서 조금 넣어서 해 다진 마늘 반 큰술 너무 맛있는데 어떡하지 벌써 나 깜짝 놀랐네 다진 마늘 반 큰술 마늘이 만큼 이렇게 하고
중불로 조금 더 끓여주다가, 근데 백종원 레시피 설탕이 항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단데? 이거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 해도 될것 같아. 나는 설탕을 안 넣고 싶은데, 또 넣으라고 하니까, 반은 아니고 난 3분의 1? 아주 한 꼬집? 넣어볼까, 살짝? 그 약간 달짝지근 조미료 맛이 나나 봐요. 살짝만 넣을게요. 내가 그러나 또 갈아볼게요, 맛이. 아, 약간 아주 감칠맛이 나는. 그리고 이제 중불로 보글보글 끓여준 후 대파와 후추를 톡톡 넣으면 완성이래요. 제가 한 20분까지 안 끓여도 될것 같은데. 10분 정도 끓이다가, 아, 푹 끓여주는 게 맛있겠구나. 중불로 약한 불로. 이거 무슨 약간 여행용 어디 그런 키친 아트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쌓아둘 수 있고 되게 얇은 뚜껑을 또뭐 접시로도 사용할 수 있고 되게 편해요, 이거. 그 제품을 지금 여기다 갖다 놓고 쓰고 있어서 너무너무 얇아서 되게 빨리 끓고 되게 빨리 식어요. 불이나 이런 거는 가정에서 좀 다르게 조절하시고요. 중불에서 끓이다가 마지막 양념하면 된대요. 그동안 뒷정리를 하고 밥을 차리면 되겠죠? 무가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해보다가 되게 좋아하고 시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는데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는 무생채를 저희 시어머니가 만드신 거를 제가 기억으로 해요. 기억인 걸 행동으로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고춧가루랑 멸치 액젓 그거를 안 사왔어요. 내일은 퇴근해서 무생채를 만들어서 명절에 너무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한번 무생채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파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많이 넣어도 될까? 너무 넣지 뭐. 많이 넣어요. 파 넣었어요. 파 넣고 하다 보니까 국물이 좀 많이 쫄았다. 나 조금 오래 끓이게. 저는 물을 다시 조금 더 넣을게요. 5컵 했는데 좀 쫄았어. 아니, 뭐, 좀더 해야 될것 같아. 고기가 되게 찐하니 맛있어서. 한번더 저 20분 끓이려는데 한 10분 끓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더 끓여야 될것 같아. 너무 아까워. 내가 어디 국물 내는 거는 흰 부분, 뭐할 때는 파란 부분, 이걸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좀 찾아보고, 조금씩 제대로 발전해서 정보도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 그죠? 제가 사실 집에, 아직 양가 부모님이 다 살아 계세요. 그런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좀 있으시고, 또 아빠, 친정 아빠 같은 경우도 심장 혈관이 안 좋으시고, 나이가 워낙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다 조금씩 쇠해 가시면서, 몸이 많이들 안 좋으세요. 그래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혈관에 좋은 음식, 그다음에 뭐, 당뇨에 좋은 음식, 그런 것들 조금씩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면서 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 있으면 그런 것도 만들어 보고. 제가 이제 요리를 결혼 16년 차인데 정말 무슨 달걀후라이 맨날 그냥 햄 구워 먹고 때우다시피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러다가 가족 건강을 해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나 할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족을 위해서 할수 있는 건, 뭐 잔소리도 아니고, 내가 그들의 행복을 위해 관여해서 얘기해봤자, 일단 엄마나 부인의 이야기는 잔소리일 뿐이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건, 맛있는 거 해주는 거더라고요. 이게 음식에 철학이 담기는 것 같아요. 파느니까 맛이 확 다르구나. 이렇게. 가만히 지금 음식도 지켜보니까 음식에 재밌네요. 끓으면 후추를 넣으라 그랬지? 또 후추 넣어줘야죠, 그죠? 나도 후추를 좋아해. 이게 조미료 효과가 아주 많고, 후추 맛은
많이 끓여야 되겠네. 생파 맛이 좀 났었는데, 확실히 조금 더 끓으니까 괜찮아요. 졸여야지. 음식이 과학이네. 철저하게. 차근차근. 제대로 해야 맛있겠군요. 어떤 옛날에 맛집 그런 데 보니까 파 많이 넣는 게 비결이라고 해서 파에서 그 진액이 나와서 되게 국물 맛이나 이런 걸 진하게 한다고 되게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너무 놀랬거든요. 많이 넣어서. 좀 많이 끓였어요. 원래 마지막에 살짝 넣어서 또 풋 냄새 나게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건 진한 소고기 국이 되었어요. 나을 것 같아, 감기가. 벌써 아이들이 와갖고 지금 떠드는 것도 드시죠? 우리 아들은 여기다 국에다가 이렇게 말아다 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아서 빨리 달래요. 아들이랑 같이 조카랑 같이 학원 다녀요. 동갑이야 둘이. 그래서 둘이 같이 자주 와요. 그러면은 근데 저 독한 롯데리아 햄버거 사갈게. 남편이랑 줘야지. 벌써 이렇게 식으니까 비주얼 보이세요? 오 죽이죠. 벌써 이만큼 다 먹고 있죠? 맛 어때요? 너무 맛있어. 먹고 빨리 나. 너무 연출적이네. 진짜 맛있어요? 소고기 묵국도 좋아하거든, 그치?